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할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 넘지 못할 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대정기경에 나오는 과거 칠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칠불 많이들 아시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떠한 시자를 가졌으며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칠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칠불은 97금년 이전에는 윗밭이 세존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1급 이전에는 식희 세존과 외사부 세존이라고 계셨고, 또 행운의 급에는 깎고산다, 꼬나가마나, 그리고 가사빠, 이러한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부처님을 보고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자시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아침에 그 하는 향수에 대해 보면 자시 해외에 하는 거 있습니다. 나무 향수에 화장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향수회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시해 제불 제보살 갈 때 이 자시불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고, 오늘은 대정기경에 나오는 과거 칠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거 칠불에 대해서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는 것은,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는가? 부처님께서 정말 브라만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겠는가? 라고 제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과거 칠불 이야기를 하실 때 대정기경에 나옵니다. 과거 칠불을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부처님이 크사트리아족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 예? 넘지 못할 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이 대정기경 과거 칠불에 대해서도 이걸 읽으면서도 참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태생에 대해서 넘지 못하는 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처님이신 97급 이전에 윗밭이 세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과 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간 단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찰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 단위입니다. 75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한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찰나는 바로 75분의 1초고, 이 급은 뭔가 하면 사방 4km 된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이 하늘에 얄팍한 천사옷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설고 지나가면 그렇게 해서 이 바위가 다 닳는 시간이 1급입니다. 그러면 그 91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 91급 이전에 어떠한 부처님이 오셨느냐? 바로 윗밭이 세존께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윗밭이 세존은 태생은 크샤트리아족입니다. 크샤트리아족이고 또 꽃년다 종족입니다. 꽃년다 아시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이때에는 8만 살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8만 살이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등각을 이루셨지만 이 윗밭이 세존은 빠딸리 나무 아래에서 정등각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칸다, 한 명은 띠따라는 두 상수 제자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세 개의 그 큰 회중이 있었는데, 한 회중은 680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다른 회중은 10만, 또 다른 회중은 8만의 회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자가 있었는데 그 시자의 이름은 부처님은 아난이죠. 그렇지만 이 윗바시 세존의 시자 이름은 아쇼카입니다. 아쇼카라는 시자가 있었는데 그가 시자 중에서 최고의 시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7불 중에서도 바로 아쇼카 시자가 최고의 시자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반두마 왕이고 반두마띠 왕비의 자식이며 수도는 반두마띠였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반두마띠, 근데 종족이 꽃낸다 종족이었다고 하면 바로 인도의 그 왕사성에서 그 코살라고 그 꽃낸다 가는 그 주변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은 누군가 하면 바로 시키 세존입니다. 시키 세존. 바로 31금년 이전에 이 우리에게 오셨던 부처님이죠. 여기도 보면 크샤토리아 종족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사승제 계급은 BC 4000년 전에 아리아인족들이 드라비다족을 이 노예로 침범해서 이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면서 만들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왜 드라비다족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고 카스트 제도 거기에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색을 입혔는 게 바로 힌두교인데 힌두교도 4000년 전의 종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참 과거 7부를 이야기하시면서 크샤트리아 종족이었다. 그리고 91급업년 전에도 이 윗바시 세존도 크샤트리아 종족이었다. 부처님의 과거를 보는 누진통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도 아리안족들이 있어서 이 사승제 계급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이 태어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브라만으로 태어나지 못한 데 대한 그러한 어떠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키세존도 크사트리아족이면서 똑같이 꼰젠다족이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이것이 믿기가 싫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출생에 대해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키세존 때 이 인간의 수명은 7만 살로 줍니다. 윗바시 세존 때는 인간의 수명이 8만 살이었죠. 그런데 이 시키세존 때는 인간의 수명이 7만 살로 줄어들고 그리고 어디서 이 깨달음을 얻는가 하면 바로 뿐다리카 나무 아래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그리고 윗바시 세존은 바로 빠딸리나무 아래에서 정등각을 얻었죠. 그리고 두 상수제자가 있었는데 상수제자 이름은 아비부와 삼바오라라고 합니다. 아비부와 삼바오라라는 두 상수제자가 있었고 세 개 회중이 있었는데 한 회중은 10만, 8만, 7만 이렇게 해서 이러한 많은 회중에서 아라한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윗바시 세존 때보다는 많이 줄었죠. 윗바시 세존 때는 680만이라는 그러한 회중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1금년 전에 시키 세존 때는 10만, 8만, 7만 이렇게 세 개의 회중을 두었고 시자가 있었는데 케만카라는 시자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자 중에 최고는 바로 아쇼카, 아쇼카 왕이 아닙니다. 아쇼카라는 시자가 과거 7부를 전부 다 통해서 아난전자보다 더 뛰어난 시자가 바로 아쇼카 시자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만카라는 시자가 있었고 이 시키세존의 아버지는 아루나 왕이었고
그리고 왕비 이름은 빠삐와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아르나와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나와띠라는 데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꽃난다 종족이었다고 하니까 똑같이 그 왕사슴과 그리고 그 코살라국,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그 중간에 위치한 꽃난다 종족이 사는 그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31금년 이전에 외사부 세족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분이 크샤트리아족입니다. 또 크샤트리아족이고 또 꽃난다 종족입니다. 이때 인간의 수명은 6만 살로 또다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어디서 얻는가? 바로 산라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다고 하고 두 상수제자가 있었는데 소나와 우따라나라는 상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회중은 있었는데 8만, 7만, 6만의 회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자꾸 줄어들죠. 그리고 또 시자가 있었는데 시자의 이름은 우빠산나까라는 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사부 세존의 아버지의 이름은 숫바딧다 왕이고 그리고 야사와띠 왕비의 자식이며 수도는 아노빠마였다. 자, 과거 7불 중에서 세 분이 벌써 크샤트리아족입니다. 크샤트리아족이고 세 분 다가 꽃난다족이었습니다. 아, 우연의 일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행운의 급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보라만 종족인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 부처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깍부산다 세존입니다. 이 깍부산다 세존은 브라만이면서 똑같이 꽃난다 종족입니다. 꽃난다 종족이고 이때 벌써 인간의 수명은 4만 살로 줄어듭니다. 4만 살로 줄어들고 시리사 나무 아래에서 정등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드로와 산지라는 두 상수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환회중이 있었는데 회중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만의 그 아란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줄었죠. 부처님께서 태어나면 태어나실수록 외사부 세존을 거쳐서 이 까코산다 세존에 오면 인간의 수명은 벌써 4만 살 첫 번째 외사시 세존 때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수명도 줄어들었고 아라한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뿌띠따라는 시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바로 아끼다따라는 브라만과 그리고 와사카라라는 브라만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왕의 이름은 케마고 수도는 케마와띠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브라만이 부처님이 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까꾸산다 세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행운의 급에 꼬나가나마 세존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브라만 종족이었습니다. 브라만 종족이고 전부 다 꽃난다 종족입니다. 지금 과거 7불 중에서 다섯 분이 전부 다 꽃난다 종족입니다. 조금 좀 이상합니다. 이때 인간의 수명은 3만 살 그리고 우둠바라 나무 아래에서 정등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둠바라 나무 아래에서 정등각을 이루었고 그리고 비요사와 우따라라는 두 상수제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하나가 있었는데 3만의 아라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 줄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존이 오실 때마다 자꾸 이 아라한 숫자가 회중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자의 이름은 소띠자라고 하고 그리고 브라만이니까 왕이 아니었죠. 그리고 안냐따띠라는 브라만과 우따라라는 브라만녀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왕 이름은 소마였고 수도는 소바와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지금 브라만 출신의 부처님이 탄생을 하셨죠. 위에 세 분은 다 크샤트리아입니다. 까꾸산타 세존 때는 브라만이었는데 왕이 케마였고 꼬나마가마 세존 때는 왕이 소바라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수명은 부처님이 자꾸 오실 때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오셨던 윗바시 세존께서 오셨을 때는 수명이 8만 살이었지만 브라만인 까꾸산다 세존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수명이 4만 살 그리고 브라만인 오나마가마 세존께서 오셨을 때는
인간의 수명이 3만 살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행운의 급에서 까사빠 세존께서 오시는데 이 까사빠 세존도 브라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의 세존이 왔는데 첫 번째 세 분이 오셨을 때는 세 분이 다 크샤트리아족이었고 굉장히 번성을 했죠. 그런데 브라만인 이 세 분의 세존께서 오셨을 때는 인간의 수명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회중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라한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지금 모든 부처님들이 지금 여섯 번째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부 다 꽃난다 종족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통된 점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꽃난다 종족이 전부 다 꽃난다 종족에서 지금 부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가사파 세존께서 오셨을 때는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냐? 2만 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느냐? 바로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니그로다 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제 얻으시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앉아 계실 때 한 브라만이 지나가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깨달음을 얻은 자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브라만이 쿵쿵 하면서 비웃는 소리를 하면서 지나갔다는 나무가 바로 니그로다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파 세존은 바로 이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바로 그 깨달음을 얻으셨고 두 상수 제자의 이름은 띠사와 바라드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중이 있었는데 아라한이 2만입니다.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삽바미따라는 시자가 있었고 그리고 브라허마따띠라는 브라만과 다나와띠라는 브라만녀의 자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왕의 이름은 기끼였고 수도는 와라나시였다라고 합니다. 아 와라나시 비슷한데 바라나시는 아니고 아마 꽃난다 종족이었기 때문에 다 지금 과거 여섯 분이 태어나신 곳이 다 꽃난다 종족이고 다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가다국과 코살라고 꽃난다 종족이 살던 그 일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신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이시죠. 이 세존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크샤트리아 종족입니다. 크샤트리아 종족이고 그리고 종족은 고타마 종족입니다. 이때 석가모니 세존께서 오셨을 때 인간의 수명은 100년 안팎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등각을 이루셨고 사리부따와 목갈라나 종자라는 두 상수 제자를 두셨고 그리고 한 해 중에 있었는데 1250명의 아라한이 있었답니다. 너무 많이 줄었죠. 아까 그 뭐야 가사파 세존만 해도 2만 명의 세존이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아라한을 밖에 못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난다라는 시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고의 시자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시자는 바로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윗바시 세존일 때 아쇼카라는 시자니까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고의 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대전기경에 보면 최고의 시자는 바로 또 아난이라고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두 분 중에 아쇼카나 아난 두 분 다가 뛰어난 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은 수도다나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죠. 그리고 수도는 카필라바뚜 지금 현재 네팔에 있는 카필라바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기경을 이렇게 보면 참 과거 7불 이렇게 해서 7명의 부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분이 크샤트리아 종족이고 세 분이 브라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부처님께서도 참 넘지 못하는 크샤트리아에게 대한 그러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또 대전기경에 보면 이 부처를 낳았는 보살 그러니까 엄마들은 정해진 그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부처를 놓으면 7일 만에 무조건 죽도록 되어져 있답니다.
그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부처가 태어날 때는 바로 자기가 어느 곳에 태어날지를 스스로 정해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가 태어날 때는 이 땅이 흔들리고 1만 세계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굉장한 휘황찬란한 빛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처가 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있을 때는 어머니는 천성적으로 오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살토엄망도죠.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되는 것을 일체 먹지 않도록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대정기경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가 이렇게 어머니의 태 속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남자들에 대한 욕망,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부처를 잉태했던 엄마는 7일 만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오욕락이라 그러죠. 다섯 가지 감각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욕망을 저절로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오계를 스스로 지니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남자에게도 성욕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비록 부처님을 잉태를 했지만 어떠한 고통도 없고 그리고 몸은 피곤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를 잉태한 어머니는 보통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10달 만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10달이 안 되어서 태어나죠. 근데 부처는 반드시 10개월 만에 태어난답니다. 10개월 딱 채워지는 그날 바로 태어난다라고 대정기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이 아기를 놓을 때는 반드시 아기를 서서 놓고 그리고 먼저 아기를 먼저 이렇게 신녀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천신이 먼저 받아서 신녀에게 이렇게 건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처가 탄생할 때는 어떠한 양수나 어떠한 더러운 피나 이러한 것도 없이 깨끗한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몸을 씻길 때도 이 사람이 씻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두 줄기 물이 내려와서 바로 이러한 부처님을 씻겨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탄생하는 그 상황과 그리고 부처님을 잉태했던 어머니가 겪어야 하는 불행이라면 불행, 행운이라면 행운이겠죠. 부처를 잉태한 어머니는 반드시 7일 만에 죽어서 바로 도솔천에 태어나는 그러한 과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대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번에 오신 부처님에 대해서도 대진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바로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미륵불은 백제불교의 모태가 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갓 비슷하게 쓰고 있는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들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갓 비슷하게 쓰고 있으면 그 부처님이 바로 다음에 오실 미륵불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백제 지방에 가면 그러한 부처님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의 과거 칠불은 누구누구였으며 어떠한 상수제자를 뒀고 무슨 종족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과거 칠불 중에 여섯 분이 다 꽃년다 종족이었습니다. 부처님만 빼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갈수록 줄어들어서 부처님 세대가 왔을 때는 석가모니 세존 일곱 번째 부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인간의 수명이 8만 살에서 100살로 줄었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같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